여직원들에게 소매 귀까지 뚫게 해 반발을 불러일으킨 음성 축협 조합장에 대해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축협 노조는 조합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협동조합 노조와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서 앞에서 음성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이 지난 2012년부터 특정 업체에게 10억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소, 돼지의 지방은 사료용으로 재가공이 가능한데 조합장 임의로 가공비를 더 써가면서까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자 했을 때 그 수익에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한 5년간 한 약 10억 정도의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켰다. 노조는 조합장이 대가로 뇌물까지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죽었는 사실이거든요. 네. 어른사님 그때 조철이 조합장 할 때 내가 식당에서 나도 먹고 살라고 정치한다고 그래서. 해당 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 오히려 조합의 수익이 올라갔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과 직원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접수된 고발장만 벌써 세 번째. 지난 8월에는 여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소 귀까지 뚫게 했다고 반발해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